어떤 상태로든 집결 부림이 없이 경찰과 함께 신천지 교회 일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학기 개학을 추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오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와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68명입니다. 대구는 62명, 경북 6명으로 환자들이 줄고 더 줄었습니다. 대구에서 어제 8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 숨졌고, 그중에서도 7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사망자들만 해도 대구 경북에서 신규 자가격리 해제 수는 26명이었지만 대개는 무려 67명으로 신규 확진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희망지역은 대구 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예, 네, 뭘로 드릴까요? 이거 찍으시죠.